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사실 없는데 특부록 중에서도 사실 최고가가 한 쌍에 3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그거를 한 마리에 뛰어넘을 겁니다. 와, 씨, 미쳤다. 파톡. 자, 이거 아까 인트로를 찍었던 공간인데, 오하, 와, 여기 에어컨 틀려 있어서 되게 시원해요, 진짜. 오, 비바리움들, 와, 씨. 와, 이쁩니다, 이쁩니다. 진짜 이쁘네요. 비바리움 이끼들을 상당히 멋지게 심으셨네요. 여기 있는 생물은 안 살고 있고 이제 있습니다. 아 있어요 여기? 저기 보시 동굴 보시면 아주레우스가 이제 아마 들어가서 자고 있었거든요. 아 거기 동굴 있었구나. 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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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주레우스가 대형종에 속하는데. 아 크니까 이것도 느낌이 나네요. 아, 네. 야 이걸 번식을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네, 네. 와 근데 이 동굴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 잘 때 되면 이제 다 은신처에 들어가서 보통 일반 개구리와 다르게 주행성입니다. 아 주행성. 이제 밤 되면은 이제 은신처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지금 은신처에서 나오고 있네요. 이상한 놈들이 와서 막 떠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안에 깨구리가 있으니까 진짜 비바리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해 놓은 듯한. 네. 오 진짜 너무 멋집니다. 이쪽도 다 두프럭이 살고 있는 곳인가요? 네 이쪽은 이제 갈락투노스 컬러별로 나누는데 뭐 네네. 옐로우 오렌지 네네. 블루 뭐 이렇게 다 좀 다양한데 거의 다 이제 높은 나무 쪽에서 사는 애들이라서 다 저렇게 아 저 위에 있었고 아 잠깐만요 아 이렇게 벽에 매달려 있군요. 네. 오 얘는 아까 전에 그 봤던 파란 느낌이랑 완전 다른 또 노란색 느낌. 네 오렌지 100%입니다. 아 오렌지 100% 야 이 다트프룩은 진짜 이게 색깔이 형형색색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재밌네요. 이게 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금색깔 휘황찬란한 덩카투스 신무프입니다. 일반적으로 덩카투스는 이제 일자로 금색 줄이 있는데 네. 신무프라서 이제 무늬가 이렇게 다양하게. 진짜 무늬가 특이하네요. 금 색깔이랑 이제 검은색 블랙 때문에 좀 더 좀 네. 고급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한편은 좀 독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다트프룩은 전부 독개구리인데. 아 맞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전부 독화살 개구리라고 분류가 되는데 네. 이제 가정에서 키우게 되면 전부 독이 없어집니다. 원래 야생에서는 독을 가지고 살아. 독개미를 섭취함으로써 그 독을 체내에 저장을 하고 네. 위협이 났을 때 이제 그 독을 발산해서 자기 몸을 지키는데 가정에서 키우는 네. 다트프룩들은 초파리 먹여서 아 독을 생성할 독을 수 있는 매체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집에서 사육이 가능합니다. 오, 야 이거 오늘 지식이 막 빠바바바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채널이 없어요.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네, 구독과 좋아요. 파톡. 잠깐만, 오 진짜 뭐 있어요 지금? 펑퍼짐하게 저기 퍼져 있는데. 네, 네. 암컷에 알베가 불러 있는 그린앤블랙 알베가 불러서 이제 오. 곧 알을 볼 것 같은 브로멜리아드라고 이제 물 저장. 네네. 식물이라고 불리는데 네. 그 물 저장한 곳에 알을 낳고 기르는 네, 이 친구가 이제 좀 이따가 여기다가 사단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네. 저런 코코넛 밑에 아 이쪽 안으로 네네. 아. 그 하라고 만들어 놓은 어, 사단장이 사단장입니다. 아 비커란 단어가 안 떠오르셨군요. 그렇습니다. 긴장이 돼가 어 이쪽도 또 깨구리가 있어요? 네. 어, 진짜 깨구리 끝도 없이 나오네요. 와 얘가 난 제일 마음에 든다. 아. 이, 이름 뭐라고요? 오야푹이라는 겁니다. 예, 진짜 농담 아니에요. 너무 선명해요, 얘가. 아, 마음에 드세요? 네, 진짜 마음에 드세요. 그럼 분양을. 아, 진짜 오늘 카메라 보고 지나가고 싶은데. 아, 계속 자세를 이러시려고 저를 부르셨거든요. 이게 어쩐지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오밤중에. 사가고 싶긴 하네요, 근데 이쁘다 되게, 진짜. 오, 이쪽은 또 뭐가 있죠? 아, 여기는 지금 전 세계 두 마리. 어? 잠깐 뭐라고 해요? 전 세계 뭐라고요 방금? 제가 예상했을 때는 전 세계 두 마리 아니면 정말 숨은 브리더 분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으면은 최소 10마리 이하, 5마리 이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죠? 어, 비타투스 종류인데 멜라니스틱입니다. 멜라니스틱? 네. 오, 다트프룩이 멜라니스틱 있어요? 네, 네. 오, 아! 잠깐만 저기 나와 있어요 지금. 색깔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게 무슨 푸른빛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시커먼데 푸른빛이 살짝 보이네요 다리 쪽에. 네. 오, 저 밑에 좀... 네, 그게 원래 원종입니다. 아, 이게 원종! 네. 화려한 친구가 원종. 얘가 지금 원종인데 멜라니스틱 모프 때문에 완전 온몸이 시커멓게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두 마리밖에 없는 미안하다. 이런 걸 여기 와서 보게 될 줄이야. 대충 가격 같은 거 물어봐도 되나요? 아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사실 없는데 특부록 중에서도 사실 최고가가 한 쌍에 3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그거를 한 마리에 뛰어넘을 겁니다. 와 씨, 미쳤다. 근데 진짜 특이해. 눈이 완전 새까맣네요 진짜. 네. 지금 저렇게 어려운 친구 어떻게 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종 같은데? 사실 그 브리더분이 네. 코로나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아,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제, 네, 케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그 셀러 그러니까 브리더 분의 지인분이 네네네. 이제 다 이제 빼신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아, 외국에서 아, 외국 분이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브리딩 하는 그룹을 거의 다 빼셨어요. 그때 제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원래는 진짜 제가 사실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브리딩 그룹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파충류톱 김군 이제 저랑 이제 되게 안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네. 채널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사람한테 장사를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이에요. 조져놨네 진짜. 우리 또 왔으니까 탑사장님들은 인터뷰를 해야 돼요. 한번 가보시죠. Let's get it. 와 진짜 생물들 지금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기대 없이 왔거든요 지금. 아 여기 아 그냥 파충류점이 있겠구나.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어떤 파충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네.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풀떼기, 강어, 말미잘, 개구리 그것도 뭐 전 세계에 두 마리밖에 없는 개구리.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원래 사장님은 예전에 파충류를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해수 쪽이랑 이렇게 또 양서류 쪽으로 거의 한 5년 만에 이게 네, 좀 네, 네. 바꾸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양서류 쪽으로 빠지시게 됐는지. 네. 일단 카멜레온을 되게 많이 했었고 하다가 사실 번식이 진짜 이제 막 알까지 거의 막 200개씩 받아놓은 상태. 둘째가 알에서 나오는 시기랑 완전히 아 자녀분 네 아, 둘째가 둘째. 태어나는 바람에 네. 신경을 하나도 못 썼어요. 파충류에 베이비들 나왔는데 신경을 못 써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육아가 문제니까 다 진짜 거의 다 보냈거든요. 그게 충격이 커가지고 이거 육아하면서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완전히 접었었어요. 2-3년은 아예 동물 쪽으로 안 했거든요. 또 둘째가 크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네, 네. 파충류라는 게 한번 또 시작하면 또 끝을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네. 마약 같은 존재예요. 네. 이게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맨날 파충류 때문에 인생 조졌다고 말하는 게 이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파충류는 함부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네. 아, 뭐를 그러면 한번 키워볼까 네. 생각을 하다가 일단 파충류도 뭐 많이 키워봤고 네. 사실 진짜 안 키워본 동물이 없을 정도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네네. 키워왔고 네네. 그래서 아 뭐 색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해소 쪽을 발견한 거예요. 아. 처음에는 미모와 말미잘로 시작. 아 아까 전에 그 봤던 미모와 말미잘 그게 제일 처음 기본 세트. 아 베이직 조합. 아, 그래서 저도 혹할뻔 했거든요. 잘못했으면 이제 손에 들릴 뻔했어요. 구매 욕구가 확실히 생길 만한 그런 요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모와 말미잘로 시작을 했죠. 그걸 해소를 시작하고 나서 왜 이게 동물계의 끝판왕인지 알았어요. 아 해수어들이 네네네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 어렵고 까다로워서 네, 끝판왕이다? 네네네 어. 돈도 진짜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나봐요. 해수어만 하면 네. 하면 괜찮은데 네. 그게 산호 쪽으로 가면은 네네 비용이 진짜 5천 이상은 와 장난 아니네요. 네네 키워보신 거 근데 매력 포인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색감이 다양하고요.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알록달록하고 네네네 지금 아까 인형도 보니까 아. 여자애들 막 알록달록한 거 옷 입고 막 그 막 아 그... 치울 걸 그랬나? 저 원래 하는 물명 끝장을 넣어보거든요. 지금 이 샵 느낌이 샵이라기보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저는 되게 좀 전시관 같은 느낌을 아. 받았어요. 이게 화사하고 진짜 여기 와보시면 방마다 색깔도 진짜 뚜렷하고 생물들도 화사하고 네, 네. 왜 그런 게 빠지셨는지 좀 이해는 갈만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일단 그런 이유로 빠지신 거고 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 이게 취미로 하다 보면은 네네. 아 이걸 나도 샵을 해보고 싶다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정해진 길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 억누르고 있다가는 내가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해보고 나면은 좀 후련할까 네. 미련이 안 남을 네. 것 같아서 네. 네. 해보고 실패하면 네. 진짜 미련 없이 내 원래 정해진 길을 아 원래 네,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생각이 자리 잡았죠. 사람 뭐 기왕 태어난 거 뭐 하나는 썰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거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 보시니까 어때요 좀? 뭐 후련합니까 이게 좀 마음대로 이렇게 확 해보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만만하게 네.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 근데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 3월 초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3개월을 준비하셨나요? 네, 리모델링도 제가 다 했고요. 선수 전부 다 제가 다 했어요. 거의 다. 처음에 5월 초가 오픈 목표였거든요. 많이 늦으셨네요. 택도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힘들고 준비 기간이 긴지도 몰랐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7월까지 온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여기 막 허와 볼판에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저 아까 전에 운전하고 오면서 여기 맞나? 허와 볼판에 있어서 여기 예약 따로 하시고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근데 오시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는 오시면 눈은 진짜 대만족하고 가실 거예요. 진짜 덕후들의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색다른 느낌이라 해야 되나? 좀 네. 내추럴한 느낌도. 여기는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지하 골방 느낌인데 아. 여기는 뭔가 좀 산뜻해요. 아, 네. 사장님은 그렇게 산뜻하시는데 아.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거의 막 반죽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신생샵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 목표가 있다면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정복, 지구정복 뭐 이런 거 우주정복 최고죠. 제가 봤을 때 사장님도 일반인 범주는 넘어서신 것 같아요. 이제 다트프록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네. 사실 제가 이쪽 땅이 있다 보니까 네네. 다 갑자기 땅 여기가 아... 사장님 땅이에요? 네. 갑자기 급자랑을 하시네요. 아, 뭐... 제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 네. 자랑 아니고 땅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 있으면 활용을 해야 돼요. 사실 활용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뭘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전에부터 생각한 거는 다트프록을 키우면서 국내 최대 농장을 해보고 싶다. 아 여기 이 넓은 부지를 전부 깨구리로 다 깔고 싶다. 네. 조져놨네요. 제대로 조져놨네. 농장도 네. 사실 준비 중에 있거든요. 어, 또 실전 농장을 네, 준비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진짜 딱 목표는 그거예요. 좀 다트프록 이 입문하기가 네, 네. 초파리부터 포함해서 네, 네. 가격대도 조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초파리가 생각보다 비싸군요. 초파리도 키워야 되는데 네, 네, 네. 다트프록도 가격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네, 네. 제 목표는 그거예요. 농장을 한다는 목표는 대중화를 저는 시키고 싶어요. 원래 목표는 높게 잡으면 좋다고 상당히 높게 삽니다. 그렇죠? 아,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채널 통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네 짧고 간단하게 와주세요. 네. 재밌네요. 유튜브 촬영 더 하고 싶은데 어, 네. 저 집에 가야 돼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2시 새벽 2시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 저 농담이고 자 이상으로 파춘유토 킹군 오늘 비바리움 파 인터뷰 오늘 상당히 즐거웠고 진짜 유익한 정보 네 즐거웠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파춘유토 킹군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요. 네. 계속 홍보를 하셔가지고 힘들어요. 자 이제 여기가 메인룸 같은데요. 네. 예, 메인룸은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최고죠. 예 아, 네, 화장실이